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거나 택배 보내는 분들도 많으시죠. 그런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택배 파손에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00여만 원을 내고 인천과 발리 왕복 항공권 두 장을 샀습니다. 그런데 구매 당일 여권 철자 오류를 발견해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70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. 5분 만에 취소를 한 거거든요. 단지 그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.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객이 늘고 택배 수요도 몰리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3,300여 건과 900여 건.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접수 건이 전체의 18%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. 항공권은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.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조건과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운송장과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의 내부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 24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YTN 황보혜경입니다.